안녕하세요. 득장TV 박찬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카니아 오톤 P80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에스카니아 P80 5톤차 런칭 시 에어 서스펜션 타입도 같이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타입은 축간거리 6,950으로 나오는데 이 축간거리 6,950이면 윙바디 1,2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카니아 측에서 특장차에 맞게끔 축간거리를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냉동차 윙바디용으로 해서 14바르트, 16바르트 이렇게도 조정을 해주고 탱크로르용이라든지 암돌차용 그리고 뭐 사료차 그리고 기타 특장차용으로 축간거리를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장차에 맞게끔 대응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같은 날 출시되는 P80 에어 서스펜션 타입은 옐로우 컬러, 노란색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노란색이 적용된 사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피캡에 옐로우 컬러로 도장이 된 차량 사진 하나 어렵게 구했습니다.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밖에서 외부 도장을 했기 때문에 범퍼 쪽이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레드 컬러랑 같이 그렇게 도장이 돼서 나올 건데 노란 색상도 이런 색상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나올지 조금 더 무거운 컬러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색상 선택을 잘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노란색이 적용된 피캡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진을 구해서 올린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긴급정보가 인수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더 드리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저 박차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신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